대표유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부터.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극한이나 뭐 이런 좌극한은 굳이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어차피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야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번 아니면 5번만 하면 된다. 약간 요령을 쓰면 4번을 먼저 해볼게요. 그 f(x)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럼 먼저 우극한을 구하자. 리미트 x가 2에서의 우극한일 때 f(x)를 구해봅시다. 그럼 2에서의 우극한일 때이 f(x)는 y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y는 f(x)라고 하잖아요. 이 f(x)가 y라는 개념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면 점점 y값이 0에 가까워지네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에서의 좌극한일 때 f(x) 값을 구해보자. 그럼 2에서의 좌극한이면 2를 향해 가는데 좌측에서 이 f(x)를 따라서 점점 y값은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f(x)가 2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f(x)는 2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4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유형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하니까 좌측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3이네요. 0에서의 우극한. 그럼 0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접근하니까 이 fxy 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지네요. 1에서의 fx 값은 1에서의 뭐 우극한도 3이고 좌극한도 3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3으로 가네요. 이렇게. 자, 넘어가자. 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가장 어려운 건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제 이 안에 것부터 처리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 줄 때,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 이 안에 게 이렇게 위에서 접근하느냐. 그러면 우극한. 수평으로 접근하면 함수값. 밑에서 접근하면 좌극한이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거 먼저 하나 처리해보면, 여기서 합성함수에서는 이 fx를 t로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럼 한번 보자. x가 1에서의 좌극한일 때이 fx는, fx가 1에서의 좌극한이면 이 fx 값은 점점 0을 향해 가죠. 근데 위에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t라고 봤을 때이 t 값은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 큰 값에서 0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가 리미트 t가 0에서의 우극한일 때 gt 문제로 바뀐다. 그럼 GT나 GX랑 똑같은 거잖아. 변수만 다르고. 그러면 이 GX가 X에서 0에서의 우극하는, 0에서의 우극하는 이 FX 값은 점점 1을 향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또 여기 이 GX를 T로 치환해야 되죠. 그래서 이 GX를 이렇게 T로 치환하고, 그러면 X가 0에서의 우극하일 때이 GX를 먼저 처리하는 거죠. 0에서의 우극한일 때 gx는 근데 수평이네. 그러면 항상 이 gx 값 t는 그냥 항상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f1로 바뀐다. 그럼 f1은 여기인데 여기 값이 y 값이 0이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이 안에 거를 먼저 처리하는데 이 안에 그래프가 위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우극한, 수평으로 접근하면 함수값, 밑에서 접근하면 좌극한이다라고 이렇게 외워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갈게요. 유형 4번.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여기를 hx로 치환하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hx로 치환하자. 저 efx 마이너스 gx를 hx로 치환하면 hx의 극한값은 3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럼 hx의 극한값이 3이 되고 지금 fx의 극한값은 무한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gx는 쓸모가 없거든. 그래서 이 gx를 f와 h로 나타내자. 그래서 이거를 gx는 정리하면 이 fx 빼기 hx가 되네요. 그래서 이 gx를 얘로 다 나타내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때 3fx, f라고만 쓸게요. 마이너스 g인데, 그러면 여기는 efx 플러스 h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fx, 그러면 gx에 마이너스 3이네.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fx 플러스 3hx,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때 fx 플러스 hx분의 마이너스 5fx 플러스 3hx 이렇게 바뀌죠. 근데 hx는 어차피 3을 향해 가요. 그러니까 얘는 3을 향해 가거든요. 이렇게 3을 향해 가. 근데 이 fx는 어디를 향해 가요? 무한대로 향해 가요. 무한대. 그럼 이게 끝내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로답이 나오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fx고 fx니까 이 최고차항의 그 계수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는 얘의 계수의 비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유형 5번으로 갈게요. 이 함수의 극한에서 중요한 건 4대 극한꼴이죠.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0분의 0꼴이거든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은 뭐 한다? 인수분해하여 약분한다. 그러니까 부모부터 인수분해하면 2, 1, 2,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를 향해 갈때 2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꼴의 인수분해죠. 요거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저걸 적용하면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자. 자, 0분의 0꼴 중에서 루트 빼기 무슨 꼴이 나오면 뭐 한다? 유리화한다. 여기서 2를 집어넣으면 이것도 0이고 여기도 0이거든. 그러면 이 루트 빼기 무슨 꼴을 뭐 한다? 합차꼴을 곱해서 유리화를 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때 x-2분의 초과의 합차꼴을 곱했으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합차꼴을 곱해서 처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0분의 0꼴은 약분하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자, 유형 7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7번. 그래서 이 음의 무한대에 대한 극한은 우리가 안 풀어요. 그래서 이 음의 무한대로 가는 문제가 나오면은 x를 항상 뭘로 치환해라? 마이너스 t로 치환해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지. 리미트 t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그러니까 x를 다 마이너스 t로 바꾸면 t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t, 그 다음에 루트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다 이제 무한대 넣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래서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므로 최고차항만 뜯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최고차항은 t, 그 다음 여기도 t고 마이너스 t니까 여기는 뭐0 곱하기 t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뒤는 다 무시하는 거지. 최고차항을 제외하고는 다 무시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의비는 여기 1이고 0이니까 답은 0이 되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만 집중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유형 8번으로 넘어갈게요. 역시 아까 했던 말인데, 이 극한에서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 자체를 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또 역시 x를 뭘로 바꾼다? 마이너스 t로 바꾼다.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다 바꾸면 t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x를 마이너스 t로 다 바꿔버리는 거지. 2t 플러스 3 마이너스 t. 이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된다. 그러니까 뭐 한다? 유리화한다. 그럼 유리화를 하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플러스 t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네요.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유리화를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최고차항만 집중적으로 뜯어본다. 그럼 여기 최고차항은 t니까 2t, 여기는 마이너스 2t. 그래서 이 최고차항의 계수, 이 뒤는 다 무시하는 거지.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수학 문제는 끝내는 AB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극한에서 AB가 들어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꼴을 확인하는 거예요. 꼴을 확인 안 하면은 뭔가 놓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2를 집어넣으면 점점 0에 가까워지네. 그럼 여기 1런 값도 0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0분의 0꼴이어야만 이런 수렴 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극한에서는 분모와 분자 중에 하나가 0이면 나머지도 0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A 플러스 1 플러스 B도 0이어야 된다. 그럼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꿔치기 하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AX 세제곱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0분의 0꼴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3차니까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거든요. 그럼 뭘로 조립제법 하냐? 뭐, 요 1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A, 여기 A 플러스 1, A 플러스 1. 나머지가 0이 나왔네요. 그럼 인수분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X가 1을 향해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 X 마이너스 1, 상수 1차, 2차 이렇게. 그럼 약분 된대. 그리고 1런 게 얼마다? 7.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나오고 이 A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도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유형 10번 가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x 무한대다 보면 이거 무한대고, 그럼 여기도 무한대면 수렴값이 존재하거든. 근데 무한대면 무한대꼴에서 0이 아닌 수렴값이 나오려면 이 차수가 동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fx도 차수가 1차여야 되고, 여기 2가 나오려면 여기 2니까 여기는 4로 뭔가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4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로 보면 마4 플러스 b는 마3, b는 뭐 1이네요. 1.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1이 된 거지. 끝. 뭐 이거 문제 너무 쉬운데? 뭐지? 자, 유형 11로 넘어갈게요. 80번 문제. 수학에서 이렇게 부등식이 들어간 극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문제다? 샌드위치 정리 문제. 그래서 이제 여기다 리미트를 딱 씌워버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여기도 다 리미트를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렇게 등호 붙이, 이렇게 리미트가 들어가면서. 근데 이거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수렴하고 이것도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수렴. 그럼 얘도 수렴값이 뭐일 수밖에 없다? 3분의 1. 샌드위치 나가는 거죠. 샌드위치 정리. 그 다음에 조금 고난도 유형들 볼게요. 두 개. 그래서 가우스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가우스 안에 만약에 2.9가 들어가 있으면 2인 거고, 가우스 안에 3.1이 들어가 있으면 3인 거고, 가우스 안에 3이면 3인 거지. 가우스가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이 특성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번은 리미트 x가 1에서, 그러니까 1에서 우극하는 1을 향해 가는데 우측에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1보다 조금 크다. 1.00000000 뭐1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냐, 이걸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얘는 점점 1을 향해 가요. 근데 1에서 우극하는 1보다 조금 크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가우스를 딱 치워버리면 1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1번은 맞네요. 2번, 리미트 x가 0에서 우극하는, 그럼 0에서 우극하는 0보다 좀큰 거야. 그러니까 0.0000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극한 좌극한은 절대값이나 가우스에서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0에서 우극하니까 거의 0이니까 얘는 끝내는 거의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0에서 우극하는 0보다 좀큰 거잖아. 그럼 이게 뭔가 1. 뭐 0.00000 이렇게 되니까 이거 처리하면 어차피 1이죠. 그래서 이렇게 1이 되는 거죠. 2번도 맞네. 3.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일 때 x-1분의 가우스 x-1을 처리하라. 그럼 이거 거의 0이니까, 이게 거의 0이니까 얘는 점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 근데 0에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0.00000001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하면 마이너스 1.00000000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2. 3번도 맞네. 그 다음에 4번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4번을 나중에 하고요. 5번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0에서 극한값인데 우극한 좌극한을 해봐야 돼요. 그럼 리미트 x가 0에서의 우극한일 때를 생각해보자. 가우스 x-1분의
x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거의 0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요. 근데 0에서 우칸은 0보다 조금 큰 거니까 0.0000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붙어서 마이너스 0.999999999 이렇게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0.999999999의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얘는 1이 되네. 그럼 여기서 좌극한을 처리해 보면, 좌극한을 또 처리해 보자. 그럼 여기서 좌극한도 그래도 거의 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0에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0.00001 같은 개념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00000 이런 개념이야.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이죠. 2분의 1. 그럼 극한값이 같지가 않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극한까지 존재하지 않는 건 일단 얘네요. 근데 모두 고르래. 그럼 뭐 얘도 맞겠지. 근데 가우스 안에 이렇게 2차식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그래프로 처리해야 돼요. 4번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fx는 빨리 처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네. 그럼 이거를 그려 보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함수 잘하는 애들이 끝내는 수학을 잘해요. 상권 고난도는 다 함수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얘가 봐봐, 3에서의 우극한이어도 어차피 0을 향해 가죠.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 조금 낮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마이너스 0.00000000 뭐1 개념으로 0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벌써 틀렸지. 3에서의 좌극한이어도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 좀 낮은 값에서 0을 향해 가잖아. 그러니까 요 fx 값이 0을 향해 가긴 하는데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0.000000뭐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조금 고난도 문제. 그다음에 유형 13번 보자. 이런 건 약간 모의고사 스타일이죠. 자, AX라는 게 이거, 그러니까 여기 AX면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달라는 뜻이고, 이 BX는 X에 관한 식으로 역시 나타내. 여기 가로 안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가 X, Y인데 실제는 이 P라는 게 X, X 제곱인 거죠. 왜냐면 P X좌표를 X로 잡으면 Y는 X 제곱이니까. 그럼 먼저 AX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 밑변의 길이는 1이고, 높이는 X 제곱이죠. X 제곱.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그래서 2분의 x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bx를 식으로 나타내면 bx는 이게 밑변 4. 이게 높이지? 이 높이가 여기 이제 x.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면 2x. 그래서 이제 리미트 이걸 처리하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이게 x면 여기 x에 관한 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bx에다가 x를 곱하니까 여기는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x제곱. 그러면 이게 무한대면 무한대 꼴인데 어차피 뭐 이게 둘다 2차니까 최고차항이 2차니까 이거의 답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답은 4분의 1. 번분수 처리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극한 문제, 대표 문제만 한번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상문제나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하세요.